제가 판사 시절이나 혹은 의원이 되고 무색무취한 무슨 정책 이야기 해달라는 데는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주의원 나와서 네 불교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도망을 좀 다녔습니다. 제가 불교와 관련되는 제 신행 이야기를 한건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은 제가 보스톤에 문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도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서 한 2주일 정도 신세를 진 일이 있는데 그때 마침 일요 법회가 있는데 주의원 여기서 보름 동안 밥만 축내고 그냥 갈 거냐고 밥값 하라 그래서 제가 불려 나가서 제와 불교 이야기를 조금 드린 적이 있고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 말로 제가 큰 스님인데 엮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 또 보살님들, 신도님들 모시고 얼마나 이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좀 겁이 앞섭니다만은 정치와 불교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조금은 제가 불교 이야기만 하면 미천이 다 드러날 텐데 미천을 감추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정치인들이나 정치가 폄하받고 무시받는 나라도 별로 드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존경도를 조사해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낮은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된 다음에 다시 의원이 되는 재선율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30개 나라 중에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폄하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유독 우리나라가 센것 같습니다. 18대 의원들 중에, 요번이 18대인데요. 지난번에 의원 하던 사람 중에서 다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47%가 되고, 그 다음에 선거 때마다 물갈이 좀 하자 그럽니다. 낡은 사람, 묵은 사람 나가고 물갈이 하자 그러는데, 지난번 17대 때 물갈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도 절반이 못 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43%밖에 못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새 사람으로 물갈이 하는데 4년 지나면 억수로 헌 사람이 돼버리고 또 쫓겨내고 계속 절반 이상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하냐 이제 문제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회성으로 쓰이고 물론 뭐 정치 환경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의 처신이나 이런 것이 문제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2년까지 10번의 하원 의원 선거에서 재선율이 95%입니다. 한번 의원이 되면 자기가 그만둔다든지 혹은 엄청난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지 않으면 경쟁 출마자가 없어서 무투표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일본의 경우도 10선 이상도 상당수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돌이켜서 우리 정치를 보면 정치도 이것이 분명히 이 전문성이 있고 또 오래 배워서 잘 되는 점이 있는데 우리는 매번 연습하다가 치운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국회 가면 첫 해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예산은 어떻게 하면 오고 그다음에 법안은 어떻게 발의되고 이런 걸 실제 잘 모릅니다. 딴 세계이기 때문에 밖에서 법관을 오래 하고 행정부에서 장관을 하더라도 와보면 다른 세계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또 알만 하면 바꾸고 나가고 또새 사람이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새 사람으로 물갈이해서 지금까지 얻은 것이 뭐 있느냐는 점에 착안을 해보면 재선율을 조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고를 필요는 있다. 너무 많이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이 정치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묘하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지금 부패 스캔들이 많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권한이 있고 이권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봐서 또 접근해서 돈으로 사고 이런 경우도 또 많아서 이런 것들이 상반되게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때 과연 세속의 정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속된 세사와 이별하고 참선하고 수도하는 것들을 높이치는 영향이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니전투구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겪는 이런 정치가 과연 경전상으로나 부처님 말씀에 어떻게 읽힐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선 부처님 자신도 태어나셨을 때 선인이 열애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전륜생황이 되어서 백성을 이끌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시절에도 정치 자체를 아예 혐오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로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륜생황이라는 말에 있듯이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화합해서 편하게 하는 그런 개념을 아마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재선율도 95% 되는데 우리는 절반 이상이 바뀌고 또 선거 때만 되면 경쟁률이 4대 1, 5대 1 되는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대략 두 가지 측면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만 해도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 특권들 때문에 하고 싶은 측면이 하나 있을 테고 또 순수하게 생각을 하면 그 사회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또 이건 제도를 고치면 여러 사람들이 참 좋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 고민을 가장 쉽게 실천하고 옮길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대부분의 이 사업이나 하고 싶은 일 중에는 많은 예산이 되는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80조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돈들로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이것이 쭉 급하다는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돕고 싶은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동기보다는 사실상 권력욕이라 할까 또 과시욕이라 할까 명예욕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뒤에 말씀드린 좋은 일을 효율적으로 늘리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훨씬 비율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한번 정치하면 공천 떨어지면 책상을 뒤엎고 싸우고 선거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아이고 이제 그만하지 뭘 다시 또 나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제 주위 선배 정치인들에게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막상 그 무슨 국회나 정치권 안에 꿀단지가 묻혀서 되게 좋아서 저걸 못 빠져나가고 저렇게 추할 때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또 와서 동료나 선배들을 보니까 꼭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고 공천 때 싸우고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에서 딴 일로 옮겨가는 것은 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납니다. 실제로 새 일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때도 그 전에 사업을 하던 관직에 있던 그런 걸 정리하고 옮겨왔는데 다시 이제 이쪽을 정리하고 그쪽에 하면 새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두렵고 겁나서 하고 싶은 면이 없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막 되게 좋아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권에 가까울 정도의 예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놓치는 것도 아깝지만은 그러나 또 한 면에는 아이고 내가 이제 완전히 백지에서 새 일을 출발해야 되는데 하는 그 두려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국회의원 되면 차도 내주고 기사도 붙여주고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기차도 공짜로 타는 줄 그래 알았어요.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신문들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권이 있다고 해서 보면 저도 보면 뭐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비법적인 특권이 좀 있었고 이제는 비법적인 특권은 좀 많이 없어지고 법에서 인정하는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차량의 경우는 전혀 국회에서 주는 게 없으면 자기가 자기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전부. 그런데 예전에는 보니까 상임위원장 이상들은 관용차를 줬었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특권이라면 특권이 지금은 특권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열차를 무료로 타는 권한이 있습니다. 열차를. 이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나라의 의원이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영의 철도, 항공기, 선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우리 집 거 내가 그냥 쓸 수 있듯이 국회의원은 나라의 의원이니까 나라가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국영은 지금 항공기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인데 국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대한항공이 생기기 전에는 여의도에 국영항공사가 있었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때 그것만 무료로 탔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하는 권한은 한 40년 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 조문을 안 고치는 바람에 조문에는 아직도 항공기를 국영의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철도는 철도청 시절에는 국영철도니까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사화되면서 이제는 그 법 조문도 국영의 이 철도청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니까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산을 짜서 이용하고 나면 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철도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가 전혀 없습니다. 특권이 비행기 할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비행기도 공짜로 타는 줄 알고 있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일요일 날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냉면 집에 가서 냉면을 먹고 나가는데 제가 카드를 우리 애를 줘서 계산을 미리 하도록 했거든요. 하도록 하고 나가는데 옆에서 점심을 자시던 분이 저 친구 저 주호영이 아이가 국회의원 나이가 이러더니만 그 뒤에 하는 말이 저 친구들은 밥 먹고 밥값도 안 내고 나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개인 상점에 가서 밥 먹고 밥값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리 계산을 했는데 저는 먹고 그냥 나가니까 그럴 정도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대우는 어느 정도 해주느냐. 총 합쳐보니까 연봉으로 1억 8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억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월 총액 상여금이 있는 달 모든 걸 총 합치면 월 한 960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답니다. 되는데 현재 실수령은 대략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세금 떼고 그다음에 그 무슨 또 회비들이 많습니다. 무슨 정각회 회비 또 뭐 서도의 회비 또 지역 의원들 뭐 이래 내면 작은 달에는 한 560만 원, 한 600만 원 이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의원들은 몇선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한다. 그만두면 거기 다 끝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뭐 이 도시 빈민청하고 있고 하면 그 돈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또 한 2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들에 비하면 많이 받고 대우받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료 지원이 안 되니까 매주 내려가는데 그중에 항공료만 또 100여만 원 이상 들고 이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때려치우면 되지 근데 아득바득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고 난 분들을 돌이켜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습니다마는 박영록 전 국회의장이라고 되게 선수를 오래 한 국회 부의장 분이 계셨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사신다고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정회라고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하신 분들 모임이 헌정회인데 거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쿠폰을 점심 자실 쿠폰을 하루에 한 장씩 드리는데 그 쿠폰을 받는 일원이 아주 많다고 듣습니다. 그 점심 쿠폰을. 물론 소일하러 나왔다가 자기가 밥을 사 먹는 것보다는 쿠폰 주니까 받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많은 수가 그 쿠폰을 쓰지 않고 한 장을 더 받아서 다음날 사모님하고 그 쿠폰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를 끝낸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그런 것이 물론 편하고 그런 분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처벌받는 정치인들이 나올 때마다 좀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또 국민들은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고 다 저렇게 많은 돈을 받는가 보다 이러는데
또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걸 받아가 선거 때도 대부분 다 썼대요. 뭐 몇십억씩 쓰고 이래서 막상 자기가 떨어질 줄 알면 돈 좀 적게 쓰고 그거라도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살 텐데 선거 나온 사람 중에 떨어진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니까 그것도 다 쓰고 떨어지기라 막상 떨어지면 돈도 없고 떨어지고 실인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을 위한 변명을 굳이 하라면 그렇게 욕 많이 얻어먹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 변명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그러는데 지금도 무슨 박연차 사건인가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구속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장 20년 하고 1년 징역 갈래 안 하고 안 갈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안 간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탐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이런 점이 많은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언제 한번 무슨 5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한 10명이 저녁을 먹는데 교도소 안 갔다 온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고 좋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이해만 좀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바쁘게 한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사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에서 자란다 그러는데 새벽같이 나가고 일로 올 날은 지역 가고 또 그 다음에 그 무슨 유권자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과 이 대화할 이런 시간이 부족해서 정치 오래 한 분들 자녀분 중에서 또 썩 그렇게 제기를 찾아간 사람이 많지 않은 이런 것도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 뭐 정치권이 형편없고 많이 잡혀가고 또 뭐 굳이 변명을 안 타라도 3류, 4류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경제는 세계 11위, 12위 정도 가고 또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데 정치만은 왜 이렇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난받고 또 실제 모습이 그런지 그것만 좀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밀고 당기거나 몸으로 접촉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만, 그 다음에 소말리아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전에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전혀 없어졌고 대만, 우리나라, 소말리아인데 소말리아는 참 우리가 비교하기도 차이가 나는 아프리카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에부터 내려오던 풍토적인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전 이 정권들의 평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이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있던 권위주의 시대에는 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시대에는 소수 야당이 이 악법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될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용인해 온 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풍토나 버릇이 지금까지 철이 지났는데도 내려오기 때문에 저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17대 때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야당이었습니다만은 국회 파행의 외부적인 모습은 항상 야당이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이 헌법이든 국회법이든 또 국회가 아닌 회의체라는 것이 다수결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결이라는 것은 토론하고 표를 계산해보면 되는데 여당이 항상 표가 많기 때문에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것은 통과시켜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표결하고 토론하면 안 되니까 점거하고 몸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항상 야당이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하는 근거는 이 법은 도저히 통과시키기에서는 안 되는데 여당이 다수의 이 표로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럴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 논리입니다. 모든 여야 대체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당은 늘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데 왜 다수결을 거부하느냐. 한 10년째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시비 있을 때 꼭 이것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결 하자하지만 또 17대 때는 우리가 몸으로 막았고 지금 민주당은 17대 때는 다수결로 하자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지금은 또 몸으로 막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타래가 꼬여 있는데 이것을 푸는 방법은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의회주의를 많이 한 외국들도 이런 일을 다 겪었습니다. 영국 국회는 여야 사이의 거리가 영국에 있는 칼 길이보다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의사당에서 여야 의원들이 칼싸움 해가지고 찔러 죽인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칼을 서로 뻗어도 안 닿을 정도로 띄워 놓았습니다. 그런 나라도 그런 걸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악습을 어떻게 없애면 좋겠냐고 생각한 끝에 좋다 그러면 다수결이 작동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니까요. 많이 뽑아줬을 때는. 다수결이 작동되게 하되 다수가 횡포를 부렸을 때는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표로서 응징하는 그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은 어떤 조급증이 있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 국민이나 유권자들은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잊어버리고 이 야당, 여당이 횡포 부린 걸 심판 안 해준다.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 고리를 푸는 방법은 첫째 토론이나 의안 상정이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그 법을 잘 다듬지 않고 잘못된 법을 만들 때는 그걸 시민단체든 유권자든 기억을 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서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드니까 다음엔 몽땅 전멸하더라 이런 걸 심어주는 걸로 바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디더라도 딴 나라들 지금 의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10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전부 그 제도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작동되는 나라가 우리 대만 소말리아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박상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낸 법안이 지금 야당이 그 시비를 할 때 막는 방법은 내놓은 법안 자체를 올려서 토론하는 것조차를 막아버립니다. 아예 토론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상정은 무조건 되게 하자. 상정은. 그 이제 박상천 의원 낸 법안이 그겁니다. 그 대신에 상정에서 또 여당이 함부로 두드려 갈 수 있으니까 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 요구를 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반드시 토론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건 우리에게 민주당은 또 우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상정을 막아서 자기들 말로 악법을 못 가게 하는데 상정해버리고 나면 이 토론 시간 보장은 여당이 안 해주고 끌고 가버리면 우리가 다 당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또 아니 상정이야 지금 법에도 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받아내는 게 없고 우리가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일정 기간 토론하자고 그러면 우리만 손해다고 서로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앉았는데 그러나 해결 방식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토론하거나 논란하는 것은 무조건 막으면 안 되고 그 대신에 그건 또 일정한 시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고 이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언젠가는 될 걸로 확신하지만 언제 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내놓은 제안은 이렇습니다. 어떤 규정을 바꿀 때 그것이 당장 누구에게 불리하든가 유리하면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와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모를 때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지금부터 적용하지 말고 다음 선거에는 누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될지 모르니 그때부터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상당히 여야 간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건 그때 누가 되면 그 유불리가 없으니까 그래 되면 이런 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설적이게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그런 문제가 조금 해결 기미를 보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한국 정치가 조금 정체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이 전문가도 와 계시고 우리 연합 뉴스에 우리 박정찬 사장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보살님이 이 법회 아마 자주 오시는데 오늘 특별히 오시는데 정치를 워낙 오래 관찰해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제 혼자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권위주의 시절에는 소위 여당을 유정의 의원도 있고 또 공화당도 있고 주로 다수석이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국회에 던져놓으면 법이든 예산이든 빨리 대가 돌아옵니다. 그게 다수고 그때는 권위주의 시절이니까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말 안 들으면 사찰한 거 가지고 겁도 주고 또 여당 의원도 경고 친서 같은 것도 보내고 또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통치 자금이라 그래서 많은 돈도 가지고 여야 의원도 갈라주고 이래서 그런 것이 돼 갔어요. 그 다음에
와이에스나 이런 분들은 의회에서 오래 있었고 평생을 정치했으니까 좌파도 많았고 또 국회가 돌아가는 원리도 알아가지고 필요하면 돌리고 이런 점도 있어서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조금 경색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많고 그 전 세계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다가 민주화가 되면서는 대통령 권력보다는 의회 권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국회에서 예산 안 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훨씬 대통령이 세고 대통령이 모든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주변에서 모시는 분들도 이 일이 풀리려면 국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최근에는 예전에 그나마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돌아가던 그런 메커니즘이 깨지고 새로 복원이 안 됐습니다. 물론 깨진 점에는 바람직한 게 있습니다. 소위 통치자금이라는 그런 부정한 돈들이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국회로 오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정치 사찰을 해서 무슨 의원들을 압박하고 이런 일이 없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게 됐는데 그 대신에 문제를 풀고 돌리는 이건 복구가 안 돼 놓으니까 지금 정체가 꽤많은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정치를 좀 딴 데보다 뒤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국회 정각회 17대 때 간사도 하고 또 종단 신부름도 좀 하고 이래서 밖에는 뭐 대단한 불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신심이나 이런 것들은 부끄럽게도 어디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자라 그러고 또 불자 의원인 것을 서스럼없이 밝히니까 불교 인연을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 제 집이 울진 동림사라는 절 담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동림사 마당에 가서 뭐 그 놀이터였습니다. 그때 계시던 스님이 지금은 이제 대구에 와서 계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됐죠. 물론 그 전에 어른들은 계속 절에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5이신데 최근에는 뭐 무릎이 안 좋으시고 또 허리도 꼬부라셔가지고 잘 못하는데 최근까지는 새벽 예불을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 종성이 제 바로 귀에 들립니다. 아련하게 바로 뭐 한 담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인연이 되려고 해서 그런지 이제 불교 종립학교인 능인학교에 뺑뺑이로 가게 됐습니다. 가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근무하면서 대구 경북 지방에 본사들이 있는 지역에 근무하면서 이제 더 조금 인연을 맺어갔는데 그 김천에 근무할 때는 시간이 좀 나서 경전 공부도 하고 사실 제가 직지사 그 강원에 좀 다닐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유발들은 못 온다 해서 거부당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매일 아침 이제 9시에 출근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일찍 학교에 가야 되니까 이제 데리다 주고 나면 다시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무실에 앉으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한 3년간 제가 그 매일 아침 1시간은 경전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여튼 경전에 대한 그건 조금 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 참선이나 이런 건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이 사이비 불자라고 웃고 이러는데요. 그 불교에 대한 관심은 죽으면 어디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과연 인과응보가 있는가 뭐 이런 데 외부 사람들이나 혹 불자가 아니라도 관심이 많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과응보에 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뭐 거르려니 하고 하면서도 몸에 와 닿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98년 3월 11일에 저 이제 고향에 지원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그 영덕 대게를 먹으러 온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입 게가 많아서 게값이 되게 싼데요. 그때는 영덕 대게 좋은 거 한 마리에 10만 원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일주일 전에 그 영덕 대게를 먹어보고 되게 맛있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딴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저걸 식당에 가서 10만 원 주고 사면 형편이 안 될 텐데 싶어서 아침에 제가 경매를 봤습니다. 그 사람만큼. 경매를 보면 거기 한 2, 3만 원 하면
거기 식당에 가서 10만 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직원들 회식하고 그분들은 식당으로 나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제가 골절이 10군데 됐습니다. 10군데 됐는데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윗턱뼈도 부러지고 그 다음에 코뼈 부러지고 이뼈 부러지고 뭐 하여튼 10군데 부러졌는데 그래 병원에서 아는 의사들끼리 조회 어디 다쳤노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한 5군데쯤 성기니까 그만해라 하더라는데 어디 부러졌다고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이러니까 근데 골절은 또 그렇다 치고 제가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머리뼈가 통째로 깨져가지고 뇌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뇌수가 이제 뇌수가 흘러나왔는데 두개골이 겉이 깨지는 수가 있고 이 의학용으로 두개골 기저부 골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머리를 싸고 있는 뇌뼈의 밑이 깨지는 거죠. 그게 아마 코 부분점 안쪽인가 그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뇌수가 우리 뇌가 두부처럼 생겨서 뇌수라고 물이 이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인들은 뇌수양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성인들은. 실제 그렇답니다. 영성이 뛰어난 분은 뇌수가 많고 정박아라든지 지능이 낮은 사람은 뇌수가 적답니다. 제가 그걸 한 일주일 전에 누구로부터 실감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뇌수가 나온다 소리 듣고 야 나 이제 바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차를 이제 네 사람이 탔는데 나머지 사람은 덜 다쳤어요. 나머지 사람은 차가 넘어온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체로 갖다 부딪히니까 압력이 분산돼가 덜 다쳤는데 저는 차가 넘어오는 걸 봤거든요. 보고 짚으니까 짚은 데는 다 부러졌습니다. 이 왼다리로 버티니까 왼다리 부러지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앞 의자를 짚으니까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체는 남고 얼굴은 또 앞 의자에 갖다 때리니까 이쪽이 반이 거의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는데 저는 지금 요 이 턱뼈는 부러져서 빼내고 제 머리뼈를 빼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요 보강을 해놓은 거고 여기에도 철사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근데 이제 그 뇌수가 흐르다가 몇 시간 만에 저절로 멈추어 버렸어요. 근데 그 뇌수가 안 멈추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뇌수를 막기 위해서 머리를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뇌수가 빠지면 죽으니까. 근데 이 수박처럼 생긴 머리를 겉에서 세는 걸 막는 건 쉬운데 이 안에 어딘가가 깨져서 나오니까 이 머리를 수박 가르듯이 가르고 들어가서 그걸 막고 나와야 되는데 그 얼굴에 전체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 저절로 멈추어 버렸어요. 멈추었는데 이제 부러진 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굴도 다 부러졌으니까 이걸 빨리 수술 안 하면 부러진 뼈채로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빨리 수술을 하면 깨져서 뇌수가 흐르던 것이 다시 또 세면 이 곤란하니까 뼈가 부러진 채로 달라붙지 않은 가장 늦은 시간을 택해서 이제 사고는 3월 11일 날 하고 3월 20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13시간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제가 기적적으로 이 수술을 3월 20일 날 하고 퇴원을 4월 30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 난 걸 듣고 이제 제가 헬기로 두 번 구송이 됐는데 그 사고 난 걸 듣고 전부 이제 주호의 저거 살아도 사람 구실 못 한다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불과 수술하고 한 40일 만에 제 말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참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제가 어릴 때 그 제가 독림사로 오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까 말한 독림사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고전엔 거기서 한 시골이 떨어진 시골에 살았는데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소는 이제 방과 후에 다 시골에 소 먹이러 가지 않습니까? 가면 소를 산에 올려놓고 물가도 지키고 옆쪽도 지키고 위도 지키면서 소가 못 나가게 막는데 제가 옆쪽 밭쪽을 이제 못 나가게 맞는 당번이었습니다. 소위 제비뽑기에 그걸 정하거든요. 정하는데 뽑기는 그래 뽑아놓고 이제 밑에 물가에서 노는데 이제 소가 밭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당번이니까 소를 이제 다시 몰아여로 가야 되는데 어릴 때 놀다가 다시 노는 거 그만두고 몰아여로 가니까 좀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래 몰아여고 왔는데 한참 노는데 또 나간다고 야 호영이 저건 네 당번인데 가라 이래 가니까 이제 화가 나서 제가 이제 돌을 들고 그 왔던 소를 던졌습니다. 돌 꽤 큰 걸 들고 던졌는데 그때 소가 맞은 부분이 이제 눈 부분 이 부분을 맞았습니다. 이 부분을 맞았는데 그러고 내가 내려와서 이랬죠.
이제 다시는 소절마저 그 밭에 안 갈 게다. 내가 C급식이 나왔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되고 이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 있었는데 저희 그 동네는 22집이 몽땅 동족부락입니다. 몽땅 주가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세상에 주가밖에 없는 줄 알고 자랐어요. 근데 다음날 우리 옆집에 칠촌 할아버지 되는 분이 와서 어제 네가 소 돌 던진다. 하기 저는 뭐 내가 던졌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데리고 그 집에 이제 와보라케 가니까 소가 이쪽이 완전히 시큼하게 막 이런 건데 저는 소는 뭐 돌 같은 거 맞아도 별로 괜찮은 줄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 응급조치하고 포항병원에 와서 이제 자고 이제 무슨 뭐 진통제 마취 이제 수면제 이런 걸 왔겠죠. 제가 내수가 흐르는 거는 깨면서 내수가 흐른다 내수가 흐르다가 멈췄다 하는 거를 깨나면서 들었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제가 깨났습니다. 근데 깨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극장 스크린 같은데 이 소 한 마리가 왼쪽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면서 이쪽에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화면에 싹 지나가고 난 뒤에 바로 옆에서 귓가에서 내수가 흐르다 이제 멈췄다 하는 소리에 제가 깨어났어요. 났는데 제가 그 순간에 아 그 소가 제가 초등학교 때 때리던 그 소다 하는 생각이 뭐 한 몇십 년 40년 지났는데 대반 생각이 나도 그리고 제가 다쳤던 부분하고 소가 피 흘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실제 근데 그러고 제가 나서 이제 열 군데 어디 부러지고 어디 부러지고를 다 들었는데 전혀 막 조종하고 막 이런 내가 왜 이러냐 할 건데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한데 제가 그 점에 또 어떤 책을 많이 읽었냐 하면 일타 큰스님이 있으신 법망경 보살계라는 책이 다섯 권인가 있습니다. 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주로 이제 계율이라는 것이 법률하고도 비슷하니까 재밌게 읽었고 또 그 처음 시작하는 길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런 걸 읽었는데 거기 이제 일타 큰스님의 속가 어머님이 아마 성호 비구니 스님인가 그런데 제가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나던 것이 대구 동아사 내원암에 계시고 뭐 동산병원에 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의 일이니까 기억이 났는데 그 성호 스님이 시장을 보고 와서 그 수레에 짐을 싣고 오는데 그 밧줄이 풀려서 자꾸 흘러내리려고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묶는데 소가 하여튼 어째서 가는 바람에 그 밖에 발이 치여서 발뼈가 부러져서 동산병원 가서 치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문병하러 가니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아주 즐거워 하시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든지 이 우리 뭐 속된 말로 내가 왜 이 재수가 없어서 이러냐고 이러실 텐데 싱글벙글 하시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은 그 바퀴가 발을 넘어가서 정신이 아득한 사이에 닭 한 마리가 다리 부러진 닭 한 마리가 퍼덕거리면서 지나가더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부엌에 들어온 닭이 뭐 소철 넘보길래 뭐를 부직개를 집어 던졌는데 그 닭이 발이 부러지면서 날아갔는데 그 닭이 퍼덕 지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닭 다리 부러뜨린 업보를 지금 받아서 말하자면 해소했다. 그래서 이 어찌 안 즐겁노?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해소됐으니까 그 전에 했던 안 좋은 일들은 이미 다 해소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 편하게 제가 수술도 받고 넘겼습니다. 넘기고 또 그 금강경에 보면 절절지혜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옛날 가리왕 시절에 신체가 찢어지고 절절지혜시 그런 금강경을 여러 번 보다가 이제 그 부분이 그때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안 되고 아이고 내일이가 다리를 절면 어쩔까 불구가 되면 어쩔까 이런 걱정이 전혀 안 들게 참 그 큰 사고 중에도 편안하게 그래 제가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집에 있어 보리 타작을 할 때 저희 막내 삼촌이 보리 타작을 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산 밑에 있었는데
노루가 한 마리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노루가 우리 이제 뒤는 산이고 마당이고 앞에 채전밭인데 채전밭에 노루가 한 마리 내려왔었어요. 그 보리타자 갈 점에. 그런데 우리 삼촌이 보리타작을 하다가 그 보리타작하던 돌을 들어서 그걸 던져 잡았어요. 잡은 그 다리가 부러져 잡았는데 그 노루가 새끼를 많이 베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때도 그런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거 참 좀 안 됐고 잔인하다 이랬는데 제가 우리 살아가면서 잔인한 장면은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제가 사고 나고는 그 장면은 기억 안 나고 소위 장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해서 너한테도 오르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봐서 우리가 책에서 보고 이 딴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인과를 내 머릿속에 그렇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껴본 거하고 달라서 그대로 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성호 스님이 하신 내가 얼마 전에 한 걸 요번에 과보를 받았으니 그 전에 과보가 다 없어진 거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책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보는 뭐 순생보, 순현보, 순후보 그래서 금방 지은 걸 금방 받을 수도 있고 금생에 지은 걸 내생에 받을 수도 있고 또 훨씬 내려가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내 과보를 받은 거가 그 전에 다 면제되고 사라진 거는 아니라 하는 걸 나중에는 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런 우리가 안 믿다가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믿게 되니까 훨씬 더 그 가르침들이 마음에 와닿고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런 일들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있고 그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저희들은 정치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고 이러니까 또 내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이제 맞는데 예, 도움을 주어 보니까 도움을 받은 분이 한 일로 해결이 되면 그걸로 끝인데 그 일을 해결하는데 한 네 단계 다섯 단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안내를 해주면 거기 가서 안 되면 또 물으러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이 이제 다섯 번, 여섯 번 되풀이 되면 끝에는 제가 도와주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또 그분만을 하루 온종일 도울 일도 아니니까 사실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모이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한 번을 안 해주면 이제 그 앞에 한 공덕은 하나도 어디 가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좀 아, 이건 좀 너무하다. 내가 아무리 정치하고 나를 잘 알아도 이건 내가 우리 부모 형제라도 이렇게 해주기 어려울 텐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짜증도 내고 이러다가 다음 돌아서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아까워서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도와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뜻깊게 본 책이 하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마음을 잡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홍불이라고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최명희라는 작가가 쓴 홍불 보면 제가 거기에 무슨 아주 우리나라 호남의 이 사투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 놓은 재밌는 곳이 있지만 저는 딱 감명 깊게 본 것이 이제 8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옛날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그 앞에 와서 이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장난 삼아 너도 밥 먹을래 하니까 개구리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먹을란다. 그래 한 술 더 넣어주면서 싱겁나 하니까 싱겁다. 짜나 짜다 이러다가 밥을 다 갈라 먹었대요. 먹고는 가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말을 하니까 산중에서.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지게고 먹고 버리고 뛰어오는데 그 개구리가 따라오면서 싱겁냐 짜냐 이러면서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뛰다가 보니까 초상난 집이 있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사람에 섞여서 모를 줄 알고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도망갈 가버렸는데 그 개구리가 이제 거기서 잔치 음식 먹고 이러다 그 사람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한 10수년 지나서 궁금해서 이제 그쪽을 다시 가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보게 됐는데 보니까 옛날 집들이 그 초상 치르던
좀 괜찮은 귀화집이 다 없어지고 저쪽 오두막이 하나 있어서 가서 이제 보니까 할머니 머리가 흰 할머니 한 분이 머리를 빗고 있는데 할머니 혹시 옛날 여기 귀화집이 없었냐고 하니까 아 귀화집이 있었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 이제 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말하는 게 우리 혹시 모르냐고 하니까 알지. 그래 이 집 왜 됐습니까? 그 집 다 망했지. 뭐 이러다가 이제 그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그때 할머니가 야 요놈아 내가 그 개구리다. 내가 이 10수년째 너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개구리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날 너를 놓치고서 어떻게나 분하든지 그 초상집 식구들을 다 잡아먹고 온 동네 사람 다 잡아먹고 이날 이때 그정 여기 앉아서 너 오기만을 기다렸다. 요놈 너 잘 왔다. 내가 너 잡아먹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으려고 이빨을 갈았는데 인자 내 소원을 이루었다. 이러면서 인자 목을 물고 이제 달리더라는 겁니다. 나무꾼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왜 자기가 나를 잡아먹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 기왕에 죽는 거 속이나 알고 죽읍시다. 내가 할머니한테 무신 죽을 죄를 졌소. 나는 그때 할머니에게 못할 거 한 거 없고 했다면 밥 주고 반찬 주고 싱거움과 짠가 물어보고 말 대꾸한 죄밖에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놈아 그것이 죄다. 이놈아 그것이 죄다. 근데 그게 왜 죄냐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말 것을 왜 물어봤냐. 한번 주고 말 밥을 왜 떠주었냐. 한번 놀고 도망갈 것을 왜 동무해 주었냐. 할머니는 나무꾼을 물어뜯고 소리소리쳐 울면서 죽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 혼불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래 이야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밥을 주었으면 그냥 주었지 싱겁냐 짜냐 일일이 감 맞추고 비위 맞추어 물어보고 그 미물의 뜻을 들어주고 한 것이 네 어리석음이다. 헤아릴 뿐 묻지는 말아야 한다. 베풀고 냉정해야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평생토록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섣부르게 베푸는 신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원심의 원망하는 마음의 근원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에 힘들어하면서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해본 겁니다. 도와주면 또 다음 단계 가지고 도와달라 하고 그거 안 되면 또 원망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내가 끝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아예 냉정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서 조금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잘해주니까 그 어려운 사람은 아, 내 어려움을 이 사람이 구해줄 수 있다 생각하면 전적으로 기대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 전에 도와준 건 어디 가고 없고 이제 원심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그걸 제가 그 의미 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 바쁜 시간에 모셔서 제가 별로 의미 있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또 오늘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재판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교통사고 재판을 전담하면 법원마다 다릅니다만은 사망사건이 손해배상만 한 300건씩 있습니다. 대구법원에. 사람이 죽어서 손해배상 해달라는 게 300건 있으면 대구법원 관내 사망사고가 300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오늘 이번 주에 10건 재판하면 다음 주에 10건이 들어오고 이런 식이니까 교통사고 재판을 1년 하면 대구 시내 다니면 곳곳에 사람 죽은 장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죽었고 여기도 죽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백 건이니까. 그런데 그 사건들 놓고 보면 전부 사망한 분 잘못이냐 사고 낸 사람 잘못이냐를 싸우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네가 종선을 넘어와 치였다 안 치였다부터 다 다투는데 제가 이 사건이 오래 기억나는 이유가 그 이제 합의금 가지고 다투는데 김천에 있을 때인데 이제 김천에서 그 창 넘어가는 길이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이 1년이 넘은 할머니를 지어서 사망을 했는데 대체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니까 합의는 좀 됐디다. 이제 사실만큼 사셨다 이런 것 때문에 합의가 되는데 그래도 합의돼서 처벌을 안 바라는데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사고 난 날 맏아들이 바로 사고 난 사람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줬더라고요. 돈 한 푼도 합의도 안 받고 이제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이제 올라왔던 건데 제가 이상해서 다
합의금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왜 합의도 안 되고 합의를 해주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경찰이 가서 다시 조서를 받아왔어요. 당신 합의금도 안 받고 왜 합의를 해주냐. 그러니까 이분 말이 이래요. 사고 낸 사람이 청주 쪽인가 어디에서 이제 사업차 가다가 그랬는데 객지에 와서 사고를 내고 구속되면 본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며 가족들은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실만큼 사셨고 거동이 더디어서 사고에 어머니 잘못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잖아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불구속으로 재판 왔는데 보니까 그 뒤에는 합의가 됐더라고요. 보통 이제 영장이 들어가면 그걸과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 봤을 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남고. 일단 또 하나 재판은 참 특이한데 안동에 가면 내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성 김씨 종택인데요. 이제 내앞 김씨라 그래서 유명한데 거기에 집하 종손쯤 되는 분이 이제 그 양반가니까 학교를 많이 시켜가지고 취업을 해서 이제 꽤 회사에 간부로 있었는데 그 집의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이제 종부인데 자식을 못 낳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50년대 60년대는 종손이 자식을 못 생산하면 또 어딘가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소시를 들여서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낳은 애를 이제 그 말하자면 걔들 말로 이만 큰 어머니가 다 키워가 학교까지 시키는데 객지까지 데리고 가서 학교를 시켰어요. 그 이제 나는 이 집안의 자식 손을 못 이어주니까 얘들이 있는다 이 생각으로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낳은 어머니는 있고 자기 호적은 이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제 원래 본놈이 올라가 있는데 얘들이 커서 이제 성년이 되니까 자기 생모를 호적에 올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자기 내 어머니 생모를 올려주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 그러는데 내 호적에 있는 어머니는 날 낳은 어머니가 아니니 이름을 바꿔주시오 하는 이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생모가 저 큰 어머니가 그걸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어머니 상태는 어땠냐 그러면 얘들을 다 키워놓고 또 가로놓게 그때 개가를 했어요. 따로. 그런데 개가를 해가 또 애를 낳았어요. 그거 이상하죠. 이 애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 와서 이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 난 그거 잘 이해가 안 돼. 자기도 그쪽 호적에 또 못 올라가 있죠. 호적에는 한 군데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증인으로 애들의 삼촌이 나왔어요. 이제 자기 원래 형수가 낳은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형수가 낳았다. 이걸 증언하러 나왔는데 그 삼촌하고 자녀들이 이제 그 자기 큰어머니에게 어려워서 쩔쩔기고 죄송하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있고 막 이럽디다. 이런데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관계쯤 되면 뭐 철천지 원수가 된다든지 이렇고 한데 그 말하자면 시동생도 우리 형수 같은 사람이 없던 그때 또 개갈 해가 자식을 낳아서 둘 사이는 없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몽실 언니라고 권정생 선생이 쓴 아이들 소설 보면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놓지 않은 자식도 이래 할 수 있고 또 가서 딴 집에 가서 살면서도 이렇게 옛날 형수를 모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아,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감정을 가지면 한없이 미워하고 할 수 있고 또 한 생각 돌려서 생각하면 그렇게 인연이 얽히설키 엮이고 감정 가질 수도 있어도 달리 생각하면 좋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두 분들에게 이 두 사건에서 배운 게 참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도 조금 이기적이고 뭐 힘들고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씩 또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서없는 제 말씀 이 정도로 마치면서 제가 이 계절에 맞는 좋은 시가 있고 또 제가 한 번씩 읽어보는 시라서 제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이 춘서, 봄춘자, 책서자, 춘서라는 제목으로 만든 시조입니다. 따선 빛 등에 지고 유마경을 일로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를 읽어 무얼하리요. 요즘 계절에 참 좋은 시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부끄러운 제 말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